사무실은 저기 보이세요? 조그만 저 컨테이너 보이지 않습니까? 요 앞에. 예. 조그만 컨테이너 보이지 않습니까? 요거 도로가에 바로. 도로가에. 그러니까 저기 물을 우리가 보관해 놓으면은 저게 그때 한 250톤 정도 보관했다니까요. 그때 고생 엄청 했다니까요. 그래가지고 뭐 또 운전도 오래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. 이거 만드는 지가 한 10? 밤새워 교대로 운전하며 전국을 누빈 날들. 집 사람도 고생 조금 하긴 했지. 했는데 뭐 하여튼 뭐 다들 뭐 고생하고 오래 살았지 뭐. 뭐 쉬운 게 어딨겠습니까 일단. 예. 이제 살만하다 싶을 때 함께 일하던 직원이 사고를 당했고 현근 씨는 운전일이 두려워졌다. 그래서 선택한 귀농. 지나고 보니 이곳에서 보낸 10여 년의 시간도 다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. 우와. 이거 한 10kg 정도 되겠습니다. 우리 냉동이 아니네요. 네, 다 생물로 들어와요, 지금. 항공으로. 그때 맺은 인연 덕에 좋은 횟감도 얻었다. 바로 썰어 드시면 돼요. 예, 예. 손질 다 해놨으니까. 예. 예. 자, 수고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예. 톡으로 보내주세요. 세상에 다 나쁜 일도 다 좋은 일도 없는 법. 남편만 믿고 무작정 선택한 귀농이지만 복란 씨는 후회하지 않는다. 까지 밥을 안 굶겼다니까 중요한 건 밥이라니까 어른들의 말에. 제가 정답을 이야기해 드릴까요? 네. 정답은 사랑입니다. 사랑이 있으니까 네. 나를 믿고 이래 이때까지 같이 하지. 네. 사랑이 없었다면 뭐 의미 안한 거 아닙니까? 사랑해. 진심이야. 울고 싶다. 맞지야. 하지 마라 그런 거. 눈물이 나란다. 야 쌍꺼풀 풀렸다. 아 이거보다 더 진심 뭐 더 진심이 어딨겠어. 그날 저녁 드디어 외형을 갖추게 된 온실에서.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질 생각이다. 어쩌다 보니 그동안 아내와 두 아이들에게도 일을 많이 시켰다. 오늘 하루 쉬어가기로 한 김에 제대로 즐겨볼 참이다. 집사람하고 가족들끼리 그냥 뭐 가볍게 뭐 온실도 이제 거의 다 완성되고 해서 이제 바빠질 것 같으니까 그 가족들하고 그냥 간단하게 뭐 회도 좀 먹고 뭐 그냥 뭐 저녁에 파티 겸 뭐 우리 동생도 이 불채로 활활 타올라야 되겠죠. 아 예. 네. 풀만 찍어야겠다. 사람 안 찍고. 중년하랑 그거랑 무슨 차이 나는지. 결혼 직후부터 10년 가까이 횟집을 운영했던 솜 씨. 사실 정말 이쁘게 잘 드시는데요. 그 익은 자리. 응? 익은 자리. 아 그래 하여튼 유리 온실하고 짓는다고 뭐 보도 블로그 하여튼 고생 많았다. 그래. 응. 고생한다고 고생해. 만들라고 나는 보조지만 생각해냈는데 얼마나 힘들겠나 맞지? 진영아 많이 먹어라 일단. 수고하셨으니까 주는 거네. 김 좋아하잖아 김. 아유 수고했습니다. 예. 맛있지? 진짜 맛있는데 이거. 하여튼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또 이제 잔디도 심고 아니 그럼 어떡해. 준영이 너도 좀 도와줘야 돼. 학교가 있네. 안 맞다. 저는 집사람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어요. 모처럼 여유롭던 하루가 저물어간다.